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숨막히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동꼬님. 제가 똥꼬가 된 데는 돌미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아, 저는 분명히 동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짓궂어 주셔가지고, 네. 아이,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동꼬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인데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겠죠? 네. 저는 귀신을 볼 줄 모르니까요. 오, 근데 귀신을 못 보는 분치고, 야, 현실 공포로는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건 또, 아, 진짜. 야, 진짜 제가 좀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들오들 떨게끔 만들어주시는 사연이 많은데, 오늘은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키워드 없이 한번 가볼게요. 어? 오케이. 궁금한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가 동꼬. 오늘 왜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안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시들모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오. 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드는 말씀을 너무 김새니까 안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긴 지방도시라서 서울 경기 지방은 한 시와 그 옆에 시가 규모도 크고 거리가 좀 있지만 이런 지방도시는 좀 거리도 가깝고 또 지역 사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도 영업사원이니까 이 영업사원분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이어가지고 매장에 앉아가지고 또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셔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보통 당직을 쓰게 되면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 뭐 친구, 연인, 이렇게 남성 혼자분 오시는 경우는 참 많은데 여성 혼자 오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네. 저도 몇 번 없긴 한데 여성 혼자서 매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이 혼자 오셨을 때는 계약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하니까 혼자 오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분도 그 정도 경험은 있으시니까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상담실로 이동을 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2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작은 농담에도 굉장히 잘 웃어주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궁금한 점들도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차량을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상담을 쭉 드렸더니 흔쾌히 계약까지 허락을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받고 차량은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한 보름 후에 할부 진행할 거 그때 조에 들어가고 제가 그때 한번 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성분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여성분이 가고 저희는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보름 정도가 흐르고 할부랑 현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할부 신용조회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부사 직원한테 신용조회 의뢰를 했더니 뭐 문제는 없고 서류만 몇 가지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문자로 필요 서류가 뭐뭐뭐뭐가 있고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다 내일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매장으로 한번 방문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선생님 계신 곳으로 찾아뵐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지 마시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중반이셨거든요. 사실 내키지는 않아요. 고객하고 밥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내키진 않는데 고객이 먹자고 하니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시에 어디로 찾아뵐까요? 해서 이제 뭐 몇 시에 어디로 만나자 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서류를 받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당연히 영업사원이 결제를 하려고 먼저 나가는데
그 여성분이 아 내가 먹자고 했는데 왜 결제를 하시냐고 놔두시라고 하면서 결제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 젊으신 분이 그래도 참 챙겨주시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제를 하고 차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차가 도착을 해가지고 썬팅이랑 블랙박스랑 작업할 거 작업하고 만나서 차량을 드려야 되니까 차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차량 내가 받는 게 어떻겠냐 아 싫거든요 솔직히 특히 저녁 식사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할까 했는데 그냥 차량 인도 날이니까 차량 인도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해서 또 만나기로 해서 가는데 교외로 나가면은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레스토랑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레스토랑이더래요 갔더니 주소지를 메뉴판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저번 날에 백반 한 끼 사주시더니 내가 제대로 빨리는구나 빨래질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여성분이 미리 결제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그래서 와우 개념 있으신 분이다 하고 이제 차량을 드리고 하는데 여성분이 그래도 영업사원을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밥도 식사도 제공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대요 그래서 예. 두 번 세 번 더 인사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도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전화 내용이 조금 특이해지는 게 차를 뭐 쓰는데 뭐 이거 어떻게 작동해요 이런 류의 전화가 아니고 오늘은 뭐 계약이 좀 있으셨어요? 오늘은 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런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 이 고객이 참 심심하신 분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다시 뭐 다음날 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러면 솔직히 좀 거슬리거든요. 자기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 네. 선생님. 근데 혹시 제가 뭐 이렇게 좀 해드릴 일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좀 많이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유 불편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전화를 이렇게 업무 외적으로 주시는 분은 흔치 않아서 혹시라도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나 해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오.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아니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상하면은 또 안 되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다고 또 달래놨더니 이틀 후쯤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차에 문제가 좀 생겼다.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서비스 센터를 들어갈 건데 한번 와줄 수 있겠냐. 혼자 가려니까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알겠다 울고 다음날 아침에 서비스 센터로 달려간 거예요. 예? 달려가가지고 봤더니 차가 멀쩡해요. 고장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계실 때 그런 증상이 있으셨냐. 근데 이런 경우는 많으니까 증상이 나올 때 오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함께 하시죠. 그럼 저 또 밥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 오늘은 제가 또 선약이 있고 해서 식사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또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번 고맙고 신세 지는 것 같아서 선물 하나 가져왔다고 하면서 앵무새 인형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 앵무새? 사람 팔꿈치에서 손목 정도 길이 되는 앵무새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밑에 버튼 누르시고 돌비야 하면은 그 앵무새가 돌비야 하고 따라하는 그런 앵무새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제가 선물로 준 거니까 저녁에 거실에 이렇게 놔두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이 뭐야. 예. 좀 어린 친구고 하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귀엽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저녁에 카톡이 오더래요. 그 딜러님 혹시 앵무새 잘 놨냐고 그래서 앵무새 차에서 빼와가지고 자기 이제 혼자 쓰리룸에 사는데 거실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대요. 예. 아, 잘 놨고 앵무새가 말을 너무 잘 따라해서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주는데 그날 이후로도 막 영화도 보자고 울고 좀 이상한 거예요. 나를 꼬시려고 이러는 건가? 내가 지금 뭐 마음에 드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강하게 푸시가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 영업사원 분의 스타일이라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여성분이세요.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예. 근데 너무나 동떨어진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그쪽으로는 0.1도 생각이 되는 건 없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대요.
선생님, 제가 좀 사실은 불편합니다. 저희가 낮에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뭐 서비스센터 대표님하고 먹든 아니면은 어디 렌트카 사무실 대표님하고 먹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저희는 영업적으로 풀면서 먹어야 되고 쉴 때는 혼자서 좀 쉬고 싶고 저희가 좀 하는 일이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제 오빠라고 그러더래요. 오빠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다가섰는데도 나를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철벽같이 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이게. 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 학교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을 지켜야 되고 사실은 선을 넘고 계신 건 고객님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을 통화했대요. 저주를 좀 퍼붓더래요. 어? 내 소나기에 걸리고 빠져나간 남자 못 봤는데 오빠라고 다를 것 같냐고. 전화 받기 싫으면 받지마 오빠. 내가 안 할게. 근데 오빠 오늘 일은 반드시 오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오빠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전화를 또 끊더래요. 그래갖고 아 그래 미친 사람 하나 잘 걸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고 살았죠.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저희 브랜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차를 구매하시면서 만족했는지 영업사원 친절했는지 묻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리스트가 쭉 빠져서 각 지점이나 대리점으로 뿌려져요. 네. 그래서 고객하고 접촉을 먼저 하게 만들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요.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지금은 문자인데 옛날엔 전화했어요. 전화가 오면 저도 좀 미흡한 게 있었어도 만족한다고 말 좀 해주시고 매우 만족 좀 이렇게 말씀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아 근데 그 여자가 껴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예. 아이고 마음이 무거운데 어찌됐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통화한 이 내용을 캡처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 여직원한테. 저도 하고 있는 건데 불편하다. 그래서 예.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번호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오 예 잘됐다 하고 아, 번호 바뀌었던데 하고 말해주고 끝낸 거예요. 예. 끝내고 한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여자는 완전 지워지고 통할 일도 없고 완전히 지워지고 이분이 생활을 하는데 그 집이 혼자서 쓰리룸에 살고 있었어요. 예. 쓰리룸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머무르는 방 그리고 옷방처럼 쓸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작은 거실이 있는 전형적인 쓰리룸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술도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피곤하더래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보통 막 밤늦게까지 놀고 자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골아 떨어지고 아침이 있나면 몸도 무겁고 이게 좀 반복이 되더래요. 체력이 딸린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 내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녔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느낌이 위화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져 있더래요. 분명히 내가 이건 이렇게 해놓는데 달라져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켜려고 봤는데 손 씻는 수도꼭지가 이 사람은 항상 버릇처럼 차가운 물 쪽으로 완전히 돌려놔요. 오. 왜 그러냐면 전에 고무 패킹이 고장 나가지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물이 내려오는 방식인데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은 힘없이 밑으로 내려져가지고 지 혼자 물이 나와가지고 고무 패킹을 갈은 거더라고요. 오. 그런데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놓으면 이게 안 내려놔서 한참 하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항상 오른쪽 끝으로 돌려놓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가운데로 이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걸 안 했던가?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묘한 위화감을 느낀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슬리퍼 방향이 반대로 돼 있더래요. 아침에 씻으려고 가는데 오, 내가 요즘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 이상하다. 내가 이 슬리퍼를 이 방향으로는 안 놓는데 왜 이 방향으로 놔져 있지?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왔는데 식탁에 과자를 까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자를 먹었나? 나 과자 안 먹었는데? 왜 과자가 놔져 있지? 아, 나 이거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아, 그냥 몇 가지도 대수롭지 않은데 되게 느낌이 찜찜해지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비밀번호 원래 누르면 이게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도 말썽이네, 얘도 말썽이야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고 집에 들어가서 또 물도 마시고 테레비도 보고 하다가 또 졸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방문이 다 열려있더래요. 자기 방문, 화장실, 옷방 다 문이 열려있더래요. 이제 이때 가니까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몽유병이 있던지 정신병이 지금 내가 생겼던지 아니면은 귀신의 소행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다. 예. 그러면서 무서운데 또 그날 돌아오는 저녁에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또 잊혀질만 하면은 냄비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올라가 있다던가 아침에 자고 있나니까 예. 이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다가 임팩트가 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방문을 닫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여는데 문을 딱 밀자마자 텅 하고 뭐가 하나 걸리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하고 나가서 봤더니 시칼이 방문 앞에 놔져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문을 여니까 시칼이 방문에 딱 걸리면서 바깥으로 밀린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놀 수 없어요. 이 시칼은. 그렇죠. 몽유병에 걸렸더라도 구조상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현관문을 봤는데 비밀번호랑 이런 거는 작동도 멀쩡하게 하고 바깥에 창문 쪽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였대요. 3층이긴 했지만 네. 창문 밖으로는 옆에 건물도 없었고 빵 뚫려 있었고 길가여가지고 누가 타고 넘어온다는 것도 힘든 구조였고 옆집하고도 간격도 멀었고 그러면은 누가 침입하기도 힘든데 침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이렇게 건들지도 않고 귀신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씻지도 않고 그냥 추리닝에 쓰리빠 신고 매장으로 일단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엔 내가 이제 몽유병이 좀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상식적으로 시칼이 거기에 놔져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 영업사원 두 명이 한 3일 정도 그 집에서 같이 머물러 주기로 했대요. 이제 부탁도 했고 나 혼자 너무 무섭다. 니네 집 가서 자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 얼씨구나 술판도 버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서 두 명이 자기로 하고 두 명이 그날 저녁부터 그 집에서 술도 먹고 고수도 치고 TV도 보고 놀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한 3일 정도를.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전혀.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멀쩡하니까 너 꿈꾼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니까 진짜 아니다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지각할 것 같으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 영업사원들이 이제 철수를 하고 혼자 남았는데 생각을 좀 했대요. 아, 내가 착각을 했나? 진짜인가? 어떻게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3일 동안 안 일어난 적은 없는데 그래 한번 자보자. 그래서 잤대요. 잠을 딱 자는데 사람이 그 맨발로 장판 같은 데 걸어가면 쩍쩍 붙는 소리 있죠? 예. 자는데 원래 이 사람이 자면 누가 업어가도 안 일어나는데 그 쩍쩍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면서 이렇게 깼대요. 깨가지고 누구야!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쩍쩍 가다가 쩌쩌쩌쩌쩌쩌 하면서 쑥! 소리가 없어지더래요. 근데 무서우니까 방에서 못 나가고 좀 굳어있다가 쓱 자기 방문 열고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야, 이건 귀신이다. 이건 100% 귀신이다. 왜냐면 현관문도 그대로 잠겨있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영업사원들이 또 입사하고 뭐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또 무당집 하나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집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예. 그런 데는 다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을 하려니까는 한 달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예약 받으시는 분한테 사정사정 했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다. 좀 한번 보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고 내일 오라고 해서 갔대요. 네. 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이거는 귀신 외에는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한번 점사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무당이 니놈이 여기 들어올 때부터 니놈 양 어깨에 타고 온 귀신이 몇 명인 줄 아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더래요. 뭐야? 아니 그래서 그게... 아 진짜 귀신이었는갑다.
그러면서 딱 무당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자, 가자, 니네 집으로. 한번 보자, 꼴을. 불두려요. 그래서 네. 지구에 딱 갔더니 무당이 인상을 탁 쓰면서 여기는 사람이 살 터가 아니야. 이런 곳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 그만 그 꼴을 살 거 아니야?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네. 졸지에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나. 무당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구대야지. 아 구대야 돼요? 얼마? 그랬더니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 그 순간 촉이 오는 거죠. 그래도 나름 우리가 영업사원인데 그렇죠. 아, 너는 이 순간 나한테 영업을 하고 있구나. 1500이 없어요, 선생님. 1500 있으면 내가 아파트에 살죠. 근데 나 진짜 죽겠으니까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부적이라도 쓰라고 했대요. 예. 부적이 얼마냐고 했더니 300만 원을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300이 없는데 나 수중에 80만 원 딱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80만 원은 이제 쇼부를 본 거예요, 무당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갔네. 부적을 써주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붙여라. 그리고 이거는 잘 보이게 여기다 붙이고 어디다 붙일지까지 찍어주시더래요. 예. 그래서 80만 원짜리 그 부적을 여기저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저기다 딱 붙이고 그래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묘한 게 그걸 붙이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래요. 예. 그래서 딱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와 효과가 있나 보다. 근데 하나가 딱 바뀌어 있더래요. 부적이 다 찢어져 있더래요. 부적만 딱 다 찢어져 있더래요. 예. 야, 이거는 진짜 귀신인가 보다. 이거는 진짜 귀신인가 보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또 빤스바람으로 나가가지고 이번엔 친한 친구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동안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일이 일어났는데 나 이제 무서워서 내 집 못 들어가겠다. 나 니네 집에서 좀 살다가 나 집 옮겨 쓰겄다.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공대 출신이기도 했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냄비가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고 칙칼이 네 방문 앞에 놔져 있는 거잖아. 어, 부적이 찢어져 있던 거잖아. 어, 잘 생각해봐. 외력이 있으려면 뭔가 힘이 작용을 해야 돼. 이거는 귀신 아니야. 사람이지. 사람 아니고서는 옮길 수는 없는 거야. 야, 만약에 귀신이 있다 치자. 귀신이 시카를 옮길 수 있다 치자. 너 그럼 그 귀신하고 쇼부 잘 쳐. 넌 전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될 수 있어. 어.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아무리 귀신이어도 시카를 옮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2, 3일 정도 더 있다가 이 친구가 쭉 해주는 얘기를 2, 3일 들으니까 귀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그라들더래요. 그래서 오. 일단은 들어가자. 들어가서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냥 방을 빼자. 이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 들어가서 또 물 마시고 놀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아, 내 친구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이틀, 3일, 일주일이 넘었는데 딱 그 다음날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후라이팬에는 계란이 익어 있고 방문은 다 열려 있고 TV는 틀어져 있고 누군가 계란 후라이까지 해놔준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거는 귀신은 아니다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다. 그러면 내가 한 건가? 머릿속이 이제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은 일대로 못하고 있고 이미 그때는. 그러다가 머릿속에 딱 생각이 스쳐간 게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하나 설치를 하자. 그래서 집에다가 놓는 그 카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4년도에는 지금처럼 흔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견적을 냈더니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썬팅샵에 가가지고 그 밤에 제일 잘 보이는 블랙박스가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이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공기계 굴러다니는 거 하나 없냐고 그랬더니 네. 아 그 비싼 건데 굴러다니는 게 어딨냐고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를 빌려온 거예요. 블랙박스를. 그리고 블랙박스는 12볼트로 작동을 하니까 220볼트를 12볼트로 바꿔주는 그 선이 있거든요. 예. 끝에 시각잭으로 나와 있고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 거실에 TV다이 뒤에다가 선 꽂고 시가잭에다가 그 만들어준 블랙박스 선 꽂을 수 있게끔 해서 꽂고
블랙박스를 셋톱박스 위에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이야, 살짝 예. 올려두고 자기 예. 방 쪽이랑 다 보이게끔 올려두고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답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려두고 잤는데 왜 사람이 글잖아요. 이렇게 기다려지는 게 있으면 자다가 깨지잖아요. 사람이 그날도 생각보다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잠을 푹 자는데 아니야 다를까 되게 일찍 깨진 거예요. 잠이 그 블랙박스를 막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잠에서 깼는데 그 쩌벅쩌벅 소리 있죠. 그 발 붙는 소리 그 소리가 방 밖에서 나고 있더래요. 쩌벅 쩌벅 근데 조용히 있어봤대요. 그냥 이번에는 누워서 가만히 있어봤대요. 그랬더니 방문이 싹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실눈을 살짝 뜨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시카를 들고 들어오고 있더래요. 자기 방을.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상황이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당사자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일했던 저희 회사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몸이 굳어서 못 움직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면 찔릴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지. 자기 배 위쪽에다가 칼로 이렇게 배를 가르는 신용. 신용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얼굴 쪽에다가도 여기 여기 칼만 이렇게 대보고 이러는데 아 제가 그것까지 들으니까 아 못 움직이는 게 왜 못 움직이는지 알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더니 다시 시카를 부엌에다 넣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현관문을 열고.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이런 노이로제를 겪다 보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하루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이 사람이 그 날짜로 바꿨다고 그래. 자기도 까먹으니까 뭐 오늘이 뭐 1월 13일이면은 0113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날짜로 계속 바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도 신기한데 들어와가지고 그 짓걸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가고 조용히 한참 더 있다가 완전히 갔겠거니 하고 나가서 블랙박스를 뒤에를 터치를 한 거예요. 딱 누르니까 그 블랙박스가 밤에 이렇게 놨을 때는 모션 감지 기능이 있거든요. 모션 감지 녹화가 10건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SD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서 영상들을 봤더니 현관문이 되게 자연스럽게 쓱 열리면서 여자가 자기 집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고 칼을 꺼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 행위를 하고 나가 있는 게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거예요. 와 증거다 이거. 네. 옳았구나. 너 걸렸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하니까 경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신고를 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희가 뭐 요원을 출동시키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사건 접수를 하고 현장을 감식할 수 있는 감식반이 오고까지가 며칠이 걸린대요. 이게. 오, 신고는 뭐 이게 바로 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이 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 보면. 예. 예,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감식반이 와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요구를 했으니까 지문 채취랑 이런 걸 다 요구를 했으니까 그 원룸에 있는 1층에 있는 CCTV 그다음에 그 방에 있는 지문이랑 다 채취를 하고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답이 나왔는데 생각하셨던 그 여성분이 맞아요. 그치 손님. 그 손님 여성분이 그분이 맞는데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이분 아랫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층에. 왜냐하면 차를 계약을 할 때 그 집 주소랑이 다 들어가는데 집이 옮겨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 쪽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더 했대요. 이거 그냥 단순히 내 집만 들어온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우리 집 번호는 어떻게 열었으며 이거는 파헤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경찰 쪽에서 통장 내역까지 다 조사를 했대요. 핸드폰 내역부터 다 조사를 했더니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심부름센터가 나왔어요. 거기서. 아 심부름센터. 예. 이 여성분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남성을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을 한 거예요. 스토킹을 네. 한 건데 개인이 하기엔 한계가 존재를 하니까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의뢰를 한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사나를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건 되게 간단하니까 네. 주소를 알려주니까 그 다음으로 요청한 거 이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서 소방 관련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파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요구한 거. 이 남자 집에 달려있는 비밀번호 키하고 똑같이 생긴 비밀번호 키를 하나 구해줘서 장착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소리 안 나게. 왜 그랬나 했냐면 우리가 도어락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밀번호로 누르지만 마스터키 있죠. 그 자석처럼 생긴. 그러면 남자가 비밀번호 바꿔도 여자는 늘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갑자기 비밀번호 키가 소리가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요구한 게 그 자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생수를 많이 사다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집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가 생수가 있는 걸 발견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저 생수에다 티 안 나게 수면제를 조금 조금씩 섞어주면 안 되겠냐고 거기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생수랑 똑같이 생긴 생수를 구해서 심부름센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생수를 바꿔치기까지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건 뭐냐면 14년도, 13년도, 15년도 그 사이에 심부름센터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던 시기예요, 그때가. 오, 예. 그래서 단속도 엄청나게 했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주도 많이 했었고 그게 기승을 부리던 시기인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괜히 졸리고 몸이 힘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뭐 소리를 듣고 깰 수도 있으니까 수면제를 거기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그런데도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뭐냐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안 풀렸는데 여기서도 되게 소름이 돋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이 여자 집을 이제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 쪽에서도 수색을 했는데 박스 안에 인형이 8개가 들어가 있는 큰 박스가 발견이 된 건데 네. 그 8개 인형이 뭐냐면 앵무새 인형이에요. 그 사람한테 선물을 했던 앵무새 인형. 예. 앵무새는 3마리 남아있고 그 박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나머지 5개 공간은 비어있더래요. 근데 그 앵무새가 뭐냐면은 그 안에 쉽게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핸드폰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 안에. 아 소리 뭐 화면 다 되겠구나. 화면은 안 되고 소리. 아 소리만.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앵무새도 충전기 꽂고 그렇게 활보를 하고 다닌 건데 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 스토킹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여자 집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되게 소름이 끼치는 게 자료? 예.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법. 이런 자료들이 그 집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헐.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법.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배 얼굴 이쪽에다 이렇게 막 긋고 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대보고. 예. 그게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법에 나온, 그러니까 바로 만들 수는 없고 이렇게 빼낼 건 빼내고 또 봉합할 건 봉합하고 그렇게 사람을 미라로 만든다고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와.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 쪽에서도 얘기하기를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온 사건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사례도 굉장히 적은데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 사례를 뭐 예를 들어보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만 스토킹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진대요. 굉장히 이 사람을 내가 가질 수 없고 이 사람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여자가 미라로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분노의 마음이 커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들고 왔다 갔다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무슨 사단이 나도 당신은 낯설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그 여자 방에서 발견된 그 인형들 안에는 전부 다 그 핸드폰처럼 통신료를 매달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놓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미 5개가 비워져 있는 거 보니까 당신 말고도 피해자가 이 사람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결론까지 내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사건 접수가 완료가 되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집행유예만?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 거랑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거랑 법적 처벌이 달라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사례는 거의 많지 않았고 또 실제로 어떠한 상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인가 싶어요, 저도.
아니 근데 이거 특수 주거침이 그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것만 있어요. 신보름센터 4주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찜찜하긴 한데 누군지는 알았잖아요. 예. 이 사건의 원흉이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집은 이사를 했고 근데 이사를 하면서도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 심부름센터를 또 시키면 얼마든지 자기 집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단순히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저희 매장에 한두 번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해본 정말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만 명이 넘으니까. 큰 돈 안 들여도 돼요. 그 정도는 큰 돈 안 들여도 돼요. 근데 오. 이 당사자가 유명일수록 액수는 커지겠지만 예.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 예. 쉽게 그것도. 그래서 이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또 당직 쓰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남은 임팩트가 그거더라고요. 당직을 쓰고 있는데 예.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놀다가 비 오는 날이었대요.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우산을 쓴 여성분이 길 건너서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체형이며 뭐며 그 여자더래요. 딱 고개를 들고 마스크랑 이런 걸 다 쓰고 있어서 얼굴 모르고 눈만 딱 볼 수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싹 돌아서서 갈 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사람은 분명히 느꼈대요. 저거 그 여자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퇴사도 했고 이 이후의 얘기는 몰라요. 이 이후의 얘기는 모르는데 이분이 이 일을 겪었을 당시에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브랜드 쪽에서는 공지가 내려올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전체 공지로? 예. 지금도 중고차 사기건 같은 경우가 신차 영업사를 통해서 일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하라고 전체 공지를 내려줘요. 예. 저희한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조심해라. 그때 전체 공지가 내려왔던 사건이어서 모르는 영업사원이 없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 네, 이건 진짜. 그래서 되게 식상한 얘기예요. 스토킹을 한다는 게 되게 식상한 얘기인데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이 미라라는 이상한 그게 껴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면 귀족님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니 동네꼬마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토킹 썰 뭐 되게 많았어요. 저희 방송에서 나온 거. 예. 제일 무서운데 예. 이거. 너무 방법이 특이한데요? 되게 치밀하죠. 와 이건 아, 그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네.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나올지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갱신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저도 이쪽을 야. 파다 보니까 주변에 영업사원 네트워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반인들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워 들을 수 있는 범주가 확실히 크긴 크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그건 맞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아,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목격을 하거나 들었어요. 근데 그냥 본인의 직업에서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얘기로 했을 때는 엄청난 걸 수도 있는 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냥 내 기준에선 별거 아닌데 이걸 얘기했는데 어, 사람들이 레전드라고 해주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동네꼬마님도 이런 거 사소한 거 있어도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예, 예. 정말 또 사람이 무섭다라는 걸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스토킹 법이 바뀌었죠?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처벌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법안이 개정이 돼서 스토킹도 범죄로 이제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스토킹 중에서도 이렇게 거의 영화 미저리 같은 거진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이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겪었던 사람이 무서운 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카톡 제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